기억들어요.
모두 떠날 사고 소식과 스케줄 중에 걸려 언제나 아버지의 가난 소식 최선의 선택들이 맞아 섞일 그 또한 모두 지나가 버렸길 그래서 이 수많은 고통은 날 위한 것일까 끊임없이 싫어하는 날 죽이지 못하고 다시 끝나는 욕을 정면이 아니에요? 본인들이 만든다 받아들이기 나름 어떠한 일들도 다 쉼터를 그냥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쉼터인지 그냥 쉼터 아닌지가 정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 기타 때 그 쉼터가 왜 생겼는지가 아미달라고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만드는 상처를 넣자 제가 강력히 요구한 바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. 눈꼬리를 잡는 거니까 저 여기 보면서 하라는 거야. 하다가 하나 둘 셋.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사고의 헤드라이트라고. 요즘 기분은 어때? I don't know. 내가 태어난다 엄마 심장에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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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의별 일이 많았지 뭐가 이리 대단한지 그조차 나는 기억도 다 꺼내보자고 하나씩 다 꺼내보자고 하나씩 안 들어가야 되죠.
안 들어가야 돼요? 사실 안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넣으려면 또 안 넣어지는 게 아니라서. 알약 먹을 때 이렇게 넣었잖아. 네. 영우야, 나 카메라. 쓸쓸하다. 나 지금 쓸쓸하다. 내 앞에 한 40명 있지만 쓸쓸하다 지금. 날 촬영인데 머리가 짧아졌습니다. 이 장면을 위해서 길렀던 거죠. 극명한 데뷔. 그리고 저희 엄마가 긴 머리를 좋아했습니다. 1년 반 만에 좀 짧은 머리가 됐는데 시원하네요. 겨울 지나고 자랄 거 그랬어. 춥네. 아무튼 촬영 오늘 좀 사진 계속 해보겠습니다. 저희 고등학교 연습생 시절 다 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장면은 픽션입니다. 이런 장면 없고 플래시백 장면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 같고 극적인 장면이 들어가는데 이런 빌라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했었기 때문에 아 이거 다 만든 거구나. 너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. 안녕하세요. 어이구. 어, 왔다. 어, 머리 잘랐네? 웬일이야? 웬일이에요? 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? 원래 이날을 위해서 길렀어. 아, 진짜요? 이 극명한 데뷔를. 훨씬 낫다, 형. 오, 예. 쳐다 운전. 섹시한데, 이게요? 바이크타도 귀엽냐? 내가 또 민규 형 앨범에 한 곡을 참여를 했으니 많은 사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. 지금 그 빵이 되냐? 파스타 아니야? 파스타야? 주세요. 이거 도토리 귀엽네. 형의 앨범을 누구보다 응원합니다. 아미그달라 파이팅! 아, 이제 배달하던 20살의 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경력직 지금 그런 거 촬영하고 있습니다. 플래시백 중에 V를 또 맞으러 가야 돼. 네. 아, 네, 놀라는 연기 방금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여기 보고 그냥 이렇게 한번
1993 내가 태어난 날 엄마 심장에 별의별들이 많았지 뭐가 이리 다 살아난지 기억하는 기억도 다 꺼내보자고 하나씩 다 꺼내보자고 하나씩 최선을 해서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이렇게 마미가 달라 여기 촬영 끝났는데요.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이거 진짜 마미가 달라는 진짜 감도 안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올지.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